지금 5회에 와가지고 승점 3점을 챙겼다는 게 너무 좋고요. 앞으로 더 많은 승점을 딸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압박 강도가 굉장히 심했는데요. 또두골 모두 이 굉장한 위치 선정 능력을 바탕으로 뽑아내셨습니다. 또 오늘 경기 또 그만큼 또 어떤 준비를 하고 나오셨는지 궁금하거든요. 네, 앞선 이두 경기에서 골을 못 넣고 저희가 무승부를 했던 경기가 두 경기가 있었는데, 감독님이나 지도자분들께서 좀 압박감을 많이 주셨는데, 오늘 다행히도 골을 넣어가지고 거기에 좀 압박감이 좀 풀려졌던 것 같아요. 네, 자 오늘 경주한 수원 축구단 선수들 모든 선수들이 정말 많은 활동량을 보여줬고 끝까지 이 전쟁 같은 경기를 마지막까지 함께했습니다. 동료 선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도 많을 것 같아요. 네, 항상 뒤에서 골안 먹기 위해 좀 열심히 싸워준 우리 수비 선수들, 모든 선수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. 항상 더 같이 하나가 되면서 팀이 우승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나갔습니다. 자, 시즌 초반이지만 아직 리그는 굉장히 길게 남아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서동현 선수가 생각하는 이번 시즌 경주한 수원 축구단의 목표, 각오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. 네, 지금 항상 챔프전에 올라가가지고 두 번이나 준우승을 했었는데, 올해는 반드시 모든 선수들이 준비 잘 해가지고 팀이 우승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승리 축하드리고요. 인터뷰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